예전에 배치했었기 때문에 다시 재배치하자는 거거든. 1991년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는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자 하고 비핵화 선언을 하고선 전술핵을 철수했어. 근데 북한이 벌써 6번 핵실험을 했거든. 그리고 뉴스에서 막 너 똑똑하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미사일도 10번이나 쐈어.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이제는 북한은 핵을 가진 힘센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. 그렇지, 허약한 나라가 됐어.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. 그렇지? 너 힘센 아이가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사람이 대화하자 그런다고 대화하니 아이가 설명해달라 그래서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놔야지 쟤네도 핵이 있는데 우리도 핵이 있어야지 대화를 하지. 그렇지? 힘센 애가 힘 약한 애하고는 대화 안 하잖아. 그러니까 힘 약한 우리가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자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미국이 아 전술핵은 못 갖다 주더라도 그러면 너희들 미국 핵 우산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거든. 우리 핵 우산을 확실히 씌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맨날 대북 제재 안 해. 북한에다가 뭐 석유 갖다 주지 말아라 북한에 물자 갖다 주지 말라 그래도 막 북한하고 교역을 하거든. 근데 유엔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중국하고 러시아한테. 근데도 중국하고 러시아는 자꾸 북한에다 물건 팔고 그러거든.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야지 그들도 유엔에서 말한 제재를 잘 지킬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거야. 이제 알겠어? 그래 똑똑하다. 자, 이 아이한테 설명하려고 쉽게 설명했는데요. 저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빠른 시간 안에 핵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술핵은 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술핵이 재래식 무기에도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합니다. 이런 군사적인 필요뿐만 아니라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좀 서명하고 가세요. 저희가 다른 거는 제가 뭐 이런 거 서명하시려고 안 그러는데 우리가 안보적으로 이거 핵을 북한이 갖고 있는데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. 대화를 하려고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. 힘센 북한이 우리 핵 없는 우리하고 대화하겠습니까? 북한은 미국하고 대화하는 게 목표예요. 자,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지만 그나마 북한하고도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.